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1학년 교육을 전담하는 RC융합대학을 포함하여 글로벌 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대학, 원주의과대학 총 5개의 대학 23개 학부 및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는 자율융합계열을 비롯하여 14개의 모집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인문, 사회, 자연, 공학계열로 나눠 선발했던 자율융합계열을 2022학년부터는 문이과를 통합하여 단일계열로 모집하며 그 외 학부 및 학과는 개별 모집 단위로 선발합니다.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전체 모집 인원은 정원 외를 포함하여 총 1,402명이며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61.5%인 862명을 정원 내에서 고른 기회 전형에서 5.5%에 해당하는 77명을 정원 외로 모집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를 합하여 전체 모집 인원의 33%인 463명을 모집합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은 정원 외를 포함하여 총 939명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84명으로 가장 많이 모집하며 논술 전형 259명, 학생부 교과 전형 219명을 정원의 인원으로 모집합니다. 정원 외인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77명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 전형 중 교과 우수자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의 교과 우수자 전형은 면접 유형에 따라 인문사회 계열에 강점이 있는 학생을 위한 미래 인재 전형, 자연공학 계열에 강점이 있는 학생을 위한 창의 인재 전형으로 나뉩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단계별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교과 성적 반영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전 과목을 학년별 비중 없이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공통과목 30, 일반 선택과목 50, 진로 선택과목 20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위주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1단계는 서류평가 100%를 반영하여 면접 대상자를 의예과는 6배수, 그 외 모집 단위는 3.5배수를 선발합니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성적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면접은 비대면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도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원 인재 전형은 65명을 모집하며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류 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의예과는 서류 80%, 면접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일괄 합산 방식으로 평가하며 면접은 비대면 업로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형 또한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위주의 기회균형 전형은 35명을 모집하며 강원 인재 전형과 평가 방법이 동일합니다.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의예과는 서류 80%, 면접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일괄합산 방식으로 평가하며 면접은 비대면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획균형 전형도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획균형 전형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22년 2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국내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에서 표에 제시된 하나의 자격을 갖춘 수험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 위주의 활동 우수자 전형은 디자인 예술 학부와 국제 계열의 동아시아 국제 학부, 글로벌 엘리트 학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총 66명을 모집하며 단계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단계 서류 평가 100%로 모집 단위 인원의 3.5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단, 글로벌 엘리트 학부 지원자는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의 서류 평가는 국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는 고교 성적과 비교과 활동 기록표 및 증빙 자료,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와 면접 점수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디자인 예술 학부의 면접은 디자인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공 역량 평가와 인성 가치관 평가가 진행되며 동아시아 국제학부는 인성 가치관 평가는 영어로 전공 역량 평가는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엘리트 학부 면접은 인성 가치관과 전공 역량 평가 모두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활동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위주의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전형은 소프트웨어 학부 10명,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 5명, 총 15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는 서류 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3.5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는 국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는 고교 성적과 비교과 활동 기록표 및 증빙 자료,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평가 70%와 인성 가치관과 전공 역량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전형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정원외 전형으로 77명을 모집합니다.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진행됩니다. 의예과의 경우 서류 80%, 면접 20%의 비율로 일괄 합산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면접은 비대면 업로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능 최저 기준 또한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총 5개의 세부 전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연세 한마음 전형 28명, 농어촌 학생 32명,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12명,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5명, 북한 이탈주민 전형 약간 명을 모집하며 전형에 따른 지원 자격이 각각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위주 전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평가는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국외 고등학교와 검정고시 출신자는 고교 성적과 비교과 활동 기록표 및 증빙 자료를 종합 평가합니다.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교 교과 성적 및 학업 태도, 학업 의지와 관련된 학업 역량, 지원 전공 및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전공 적합성, 수험생의 공동체 일원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평가하는 인성,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의 질적 향상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발전 가능성 4개의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면접 평가는 구술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활동 우수자 전형과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전형 면접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시간 내 면접 대기실에 입실한 후 숙지 장소에서 면접 문제를 숙지한 후 면접 고사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강원 인재, 기회균형, 고른기회 전형의 의예과 면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업로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전체 모집 단위와 강원 인재, 기회균형, 고른기회 전형의 의예과 면접은 1분에서 1분 30초 이내에 제시문 답변 영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활동 우수자 전형의 디자인 예술 학부,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전형은 제시문 숙지 30분과 면접시험 15분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100%로 평가되며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논술 시험은 미래 인재, 창의 인재, 의예과 논술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미래 인재 논술은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인문, 사회 교과목 통합 사고형 문제가 두 문제 내외로 출제되며 교과 범위 내에서의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의인재 논술은 수학 3문제가 출제되며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교과목에서 출제됩니다. 의예과 논술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교과목 내에서 수학 2문제와 과학 2문제가 출제됩니다. 과학 문제는 물리학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중에서 출제되며 원서 접수 시 이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지정한 과목의 변경은 불가하니 원서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시험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계열별 지원율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계열별 시험 시간은 원서 접수 후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입학 홍보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니 반드시 시험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강원 인재 전형, 기회균형 전형, 고른기회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만 적용합니다. 단 의예과는 논술 우수자 전형을 포함하여 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에 학교생활 우수자, 강원 인재, 기회균형, 고른기회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논술 유형이 미래 인재인 경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이며 창의인재에서 간호학과와 의예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입니다. 간호학과 중 논술 유형이 미래인재인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여야 하며 논술 유형이 창의인재인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중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예과의 경우 논술 우수자 전형은 국어, 수학, 과학탐구 1, 과학탐구 2 중 3개 영역 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영어 2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의예과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데 국어, 수학, 과학탐구 1, 과학탐구 2 중 3개 합이 4등급 이내이고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예과 지원자들은 과학탐구 과목인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개 과목 중 과목명이 다른 2개의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동일 과목의 1, 2는 선택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턴 정시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시모집에서는 총 463명을 모집합니다. 수능 위주 일반 전형에서 423명과 디자인 예술학부 실기 전형에서 40명을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을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어 모집하며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국가 자격증 발급 관련 학과는 가군에서 자율융합 계열과 의예과 그리고 수시 2월 인원 발생 시 선발하는 국제계열 모집 단위는 나군에서 각각 선발합니다. 실기 위주 전형인 디자인 예술학부는 나군에서 모집하며 수시 결원 발생 시 모집하는 글로벌 엘리트 학부도 나군에서 모집합니다. 가군에서의 선발 인원은 136명이며 나군에서는 327명을 선발하고 그중 디자인 예술학부 실기 전형에서 4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일반 전형의 경우 수능 100%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디자인 예술학부 실기 전형은 실기 55%와 수능 45%를 반영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모집 일반 전형의 계열별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역별 점수는 표준 점수를 기본으로 반영하되 일부는 성적표상에 백분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환 점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반영합니다. 모집 계열별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을 모두 인정하여 반영하되 일부 반영 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율융합 계열의 경우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 총점 200점을 2로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반영하며 국제 계열은 영어에 50%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자연 계열은 수학에 50% 가중치를 부여하며 의예과는 수학과 과학 탐구에 각각 50%씩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정시모집의 영어와 한국사 등급별 계열별 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의 경우 의예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는 3등급까지 5점 간극이나 4등급부터는 급간 점수가 크게 벌어지며 의예과의 경우 2등급까지 5점 간극이나 3등급부터 급간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한국사의 경우 인문, 사회, 국제, 자연, 공학 계열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10점을 반영하며 의예과의 경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10점을 반영합니다. 디자인 예술학부 실기 전형은 나군에서 40명을 선발합니다. 실기 성적 55%와 수능 성적 45%를 반영하여 일괄 합산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실기 시험은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 디자인 3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종목별로 실기 시험이 진행되며 각 종목별 지원자 비율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성적은 국어와 영어만 반영하며 국어는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며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반영합니다. 정시모집의 학생부 종합 위주의 글로벌 엘리트 학부 전형은 수시모집 결원 발생 시 선발하며 서류평가 100%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전형 일정과 지원자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입학 공보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자율융합대학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가 여러분을 더욱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